네, 안녕하십니까. 강병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상속 뒷부분,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유료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판례입니다. 이런 사례인데요. A에게 이제 가족이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있습니다. A가 이제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A의 부동산을 C에게 다 주고 나머지 이제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A의 부동산이 미등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C에게로 그 지분을 먼저 이제 가족들이 다 지분별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C에게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B와 D는 상속을 포기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B가 사망한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판시 1번을 보면은 이렇게 B와 D가 상속을 포기해서 C가 이거를 부동산을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C는 B나 D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C로부터 바로 승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의 소급표에 의해 가지고 바로 A로부터 C는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나중에 이제 B가 이제 사망했을 때 D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B가 이렇게 이 부동산을 다 취득하게 된 거는 B로부터 이렇게 증여를 받은 거다. 특별 수익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고려해서 이번 상속에선 자기가 좀더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B, D의 상속 포기로 C가 A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거는 바로 승계 취득한 것이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판시 2번은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내가 상속을 받은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유증이나 증여 때문에 내가 유류분보다 적다. 이게 이제 이런 주장인데 만약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인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판시 3번은요. 요 사례에서 A 부동산이 미등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B, C, D가 다각 지분으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C에게로 이제 이전을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B, D가 상속을 포기하고 C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상속 포기의 효력이 발생해서 이제 C가 단독으로 취득을 한 겁니다. 따라서 비록 상속 포기 전에 요 B, D가 지분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단순 승인으로 의제되는 처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어떤 인격적인 이익이 이제 있는 권리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일신상의, 어떤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3번 판례인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굉장히 짧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이렇게 짧게 그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3번 판례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A가 이제
자녀로 이렇게 B, C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C에게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요. A가 이제 2007년 11월 20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98년 6월 8일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요 C에게 2분의 1 지분, 또 D에게 2분의 1 지분을 각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이제 이거에 대한 유류분 행사를 하는 사안인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유류분 행사를 보통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어땠냐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나서 뭐 2007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2007년 12월에 이 B가 요 C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나에게 2억 원을 달라. 둘이 이제 A의 모든 전 소유인 부동산을 둘이 다 이렇게 증여를 받았으니 내 몫을 달라. 2억 원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국세청이고 어디고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을 내가 찾아가는가 못 가는가 두고 봐. 확 뒤집어 엎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이제 요 C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는 2008년 5월입니다. 처음 요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요 증여가 A가 C, D에게 한 증여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 12월에요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유류분 주장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소송에서 유류분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시점은요. 돌아가신 때부터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에 유류분 권리 행사인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A가 돌아가시고 한달 정도 됐을 때, 2007년 12월에 B가 이 집에 찾아가서 2억 원을 요구하면서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명확하게 유류분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몫을 달라 돌려달라 2억 원을 달라라는 그 주장을 선회하면 유류분을 행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유류분을 행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판시 1번을 보면은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증 또는 증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유류분 행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유증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증 증여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선회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요 C는 공동 상속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 뭐 2년 전, 10년 전, 그 묻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D는요, 공동 상속인 아니죠. 며느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사이에 한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분 반환 청구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A하고 D가 이렇게 증여 계약을 할 때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그거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멸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는 판단해 봐야 된다. 그래서 A하고 D가 요 증여 계약을 할 당시에 요 증여한 액이 요 A가 가진 재산의 반이 넘었고 뭐그 이후로도 A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을 거라는 그 사정을 증여 당시에 알았다고 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비록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증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판례입니다. 자, 판시 1번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 그 상속인들이 이제 그 특별 수익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뭐 A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B, C, D가 있습니다. 근데 요 C와 D만 특별 수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거나 또 유증을 받거나 그래서 C와 D의 유류분을 넘는 특별 수익을 했을 때 B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C와 D는 어떻게 이제 그 반환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자, 판시